안녕하세요, 무슬모입니다. 벌써 구독자 4,000분께서 구독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이제의 뉴진스 해린을 그린 영상이 인기가 정말 많아서 이걸 구독자님에게 선물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정면을 보고 있는 그림을 골랐습니다. 이 캐릭터의 귀가 진짜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화나 있는 표정도 진짜 귀엽죠. 지난번 쇼츠에서 그린 해리는 귀가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귀를 좀 신경 써서 그려봤어요. 영상에 달리는 댓글들을 정말 제가 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고, 제가 사용하는 과자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진짜 먹을 수 있는 과자다 보니까 이게 만들면 금방 또 부서져요. 이걸 구독자분들에게 저도 선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방법이 레진을 이용하는 겁니다. 바닥에 과자를 그냥 올려놓고 레진을 부으면 과자 밑면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과자가 공중에 붕 떠있게 만들고 싶어서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지금까지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보물찾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과자를 놓으면 그 위치로 오셔서 찾아가는 방식이었죠. 저는 찾아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는데 세 번 모두 하루도 안 돼서 찾으셨더라고요. 1회는 16시간 만에 찾으셨고, 두 번째는 20시간, 3회는 무려 58분 만에 찾으셨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기뻤지만 예상치 못한 댓글을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이 아닌 곳에 사시거나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과자를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재밌었던 댓글이 또 있는데, 이거 과자 레진 안에서 썩는 거 아니냐는 댓글이 꽤 많아요. 저도 근데 엄청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무언가가 썩는다는 것은 레진 속에서 과자를 먹이로 미생물이 번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적절한 온도, 습도, 영양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온도와 영양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통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습기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냉동실에 과자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습기 제거랑 냉동실이랑 뭔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온도가 내려가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이 밀도 차이 때문에 과자 속에 있는 수분을 천천히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서 빙하가 녹으면 온전한 상태의 미라가 발견되는 이유도 차가운 공기에게 습기를 탈탈 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고, 혹시 썩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물찾기 성공하신 분들에게도 가끔 제가 연락해서 혹시 썩거나 이상한 점이 없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상한 게 발견된 게 없대요. 다행이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뒷면에 무슬모 각인과 고유 번호가 새겨졌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미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번호는 4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받으시는 분이 좀 더 기분 좋지 않을까 해서 새겨봤어요. 정말 중요하지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이 사포질입니다. 총 6단계의 사포를 사용해서 표면을 곱게 갈아주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진짜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 건강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갈리는 기분도 꽤나 좋아요. 옛날에 붓글씨 쓰는 분들이 먹을 갈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좀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내 정신이 오락가락 끼리까락 한다는 분들은 이 사포질 추천합니다. 물에 하얀 가루가 점점 많아지죠. 멍 때리면서 갈다 보면 저런 가루가 생기는데 물을 계속 부어주면 좋아요. 아, 그리고 댓글에서 장원영 그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리고 싶습니다. 장원영 너무 예쁘고
그리고 싶은데 그리기엔 제 실력이 좀 부족해요. 종이에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과자 위에서는 다 뭉개져 버려요. 특히 예쁜 사람일수록 이게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좀 더 과자 위에 그리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떠드는 사이에 완성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가지고 싶으신 분은 꼭 이벤트에 응모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댓글은 정말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무쓸모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